예, 전무님, 이밭이 이제 올해 네. 양파 수확을 이제 평당 한 50kg 가까이 나왔던 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밭사미드 처리해 놓으신 것 같네요? 예, 밭사미드를 처리, 소독을 하면서 하는데, 예. 그 밑에다가 퇴비는 과거보다도 50% 줄였고, 예. 그 다음에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를 예. 200평당 5포대를 넣습니다. 그럼 40평에 한 포골 들어가죠? 그러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피복을 9월 1일 날 해놨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밭사미드 처리를 하면은 이제 토양의 이제 토양병 예. 이건 해결을 하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밭사미드 처리를 하면은 토양의 병균도 죽이고 제초 효과도 예.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땅 살리기 비료는 이제 균체 비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러면 저 균체 비료 넣으면은 그 미생물까지 다 죽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밭사미드가 토양에 들어가서 유해 미생물을 더 많이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해 미생물은 100% 죽지는 않습니다. 예. 죽게야 죽겠죠. 그런데 예. 무리균이 이제 효모균이기 때문에 토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전무님이 넣었던 미숙퇴비, 예. 유박이라든지 미숙퇴비까지 발효를 시켜서 저게 이제 지속형일로 4개월 내지 6개월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양파가 가을에 정식하고 나면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이제 비분이 떨어져갖고 그렇죠. 녹병 많이 나죠. 예. 또 비분 떨어지니까 농가들은 뻔질나게 갖다 예. 추비를 주니까 이게 이제 양파 조직도 단단하지가 않고 또 이제 저장성도 없고 그렇죠.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올해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전무님이 6월 19일날 첫 수확을 했잖아요. 예. 근데 6월 1일까지 약을 제가 주라울에가 굳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회에 걸쳐서 약준되는 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네요. 딴 사람들한테. 네. 금년도에 그 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양파는 저장성이 첫째 좋고 네. 아마 내년 4월 달까지 가도 부패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6월 1일 날 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FA 105고 하나로 뚝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네, 네. 권장해가지고 네. 했더니 6월 19일 날 수확 직전까지 청이 살았었어요. 그렇죠. 청이 살은 상태에서 뽑혔거든요. 예.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때 수확할 때 제가 왔었잖아요. 예. 양파 뿌리가 아주 싱싱했잖아요. 예. 그 뿌리에 우리 균이 같이 그때까지 예. 공생을 해서 토양에 나쁜 균들을 못 붙게 해주고 예. 밝은 촉진 때문에 예. 수확할 때까지 이제 싱싱하고 전무님 하시는 말씀 입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예. 입이 두꺼우니까 저장 양분이 뿌리에 공급해줘갖고 예, 뿌리가 이렇게 예, 컸던 것 같고요. 예, 예. 특히 또 몇자로 주셔갖고 제가 다니며 선전도 많이 했고 먹어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맛이 틀릴 겁니다. 맛이 틀리다. 예, 맛이 당도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양파는 뭐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당도가 이제 수확 후 예. 저장 기간을 얼마만큼 가느냐가 또 좌우잖아요. 그러죠.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장 맞습니다. 기간도 길어지고 싱싱하고. 그래 이제 금년에 양파 생산하신 분들이 올해 이제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냥 멋대로 컸는데 문제는 이제 저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질소 과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수매했던 농협들이라든가 이제 농가들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감모율이 뭐 30%가 나오네 모여내고 내년 4월 때까지 저장을 못해서 큰일 났다고 네, 아우성도 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를 이제 균형 있게 잘 지시니까 저장력도 좋고 상품성도 좋았고요. 또 이제 올해 네. 고추 몇 근 주셔야 됩니다. 아, 드려야죠. 당살리기 써보시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생산도 많이 됐고 특히 고추가 예. 뭐라 그러죠? 예, 과육이 두꺼워가지고 예. 고춧가루를 빻았을 때 예. 보통 30근짜리 비닐포대에 담으면 25근이 나온다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위에 묶는 것 때문에 25근 예. 정도 나오는데 28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과육이 두껍고 그 고추가 굉장히 튼튼하고 네. 생산도 많이 됐고 그거 몇 평이나 됐죠? 그 심어놓은 게? 300평쯤 됐는데 네. 지금 한 그건 1000근 땄습니다. 많이, 네, 많이 땄습니다. 지금 거지 했어요? 지금도 많이 달렸죠. 아, 아직 거지 안 하셨네. 네. 그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9월 말 10월 초 되면은 여태까지 딴 고추보다 매달리는 고추가 더 많을 거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습니다. 수확량이 예. 앞으로 매달려 있는 것도 여기 뭐 예. 10월 한 20일 정도 돼야 서류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달려 있는 것까지 다 수확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예. 첫 인연일로 만나갖고 예. 또 좋은 결과가 얻어졌고 또 전무님이 다니시면서 또 컨설팅 하시고 또 우리 제품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제품이 우리가 정말로 그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기능성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흑농에서 생산하는 태비부터 땅 살리기부터 예. 엑스칼리버 특히 FA100 하나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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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다른 제품도 있겠지만은 이런 제품을 제가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기후 변화에 굉장히 좋은 제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작을 많이 했는데 또 예. 미수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예. 토양에 가서 토양 검사를 하면은 불용성 인산 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예. 그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이런 것만 가용성으로 바꿔줘도 미량요소가 토양 속엔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량요소 결핍을 막아줄 수가 있고 그 엑스칼리버 그 균체도 근권미생물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그런 균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뿌리에 이제 발근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크게 하는 데는 제가 취급하고 있는 예. 저희 제품이라서가 예. 아니라 어떤 제품하고 비교만 해주게 되면은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제가 흑농 제가 이름을 붙인 게 흑농 4종 세트라고 하는데 예.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하고 그 다음에 엑스칼리버, 예. FA100, 그 다음에 하나로 뚝 이게 네 예, 가지인데 예, 예, 예. 네 가지를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 지으면서 기존의 관행 농사에서 나왔던 아니 살포로했던 비료량을 예. 아마 3분의 2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는가. 예. 그게 토양을 개량을 하면서 양분을 흡수를 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관행대로 비료를 살포했을 때는 많이 자라가지고 예. 쉽게 말해서 웃자란다고 봐야죠. 예. 굉장히 웃자라고 관리를 못할 정도로 예. 양파잎이 갔다가 다시 올 정도로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요 자재 4종 세트를 썼을 때는 반드시 비료 양은 줄여주시라. 네, 예. 그걸 좀 이렇게 권장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는 예. 비료 퇴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예. 우리 거를 쓴다고 그래갖고서 경영비가 급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조금. 그래서 평당 500원 내지 1000원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양파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20kg에서 25kg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전문님 같이 뭐 40에서 50kg 나와버리면은 투자 대비 가치 창출을 네. 해주니까. 네, 그러죠. 충분히 농가들한테는 그 오히려 더 득이 많다. 제가 9월 1일 날 피봉을 하기 전에 네. 작년에 과거처럼 한다 그러면 퇴비를 200평당 100포대를 넣었습니다. 20kg짜리. 네. 그 정부 지원 퇴비를. 네. 100포대를 넣었는데 금년도는 50%에 줄였고 네.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를 넣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21-복합비료는 과거에 관행대로 오면은 200평당 2포대를 넣습니다. 예, 예. 근데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한 포대 반을 넣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포대만 넣습니다. 아, 예, 예. 이렇지 않고 관행대로 넣었다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는 웃자라 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양파가 뿌리 쪽이 아닌 잎 쪽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가. 그래서 이 4종 세트를 썼을 때는 반드시 비료를, 퇴비를 줄여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항상 그 얘기는 예. 합니다. 절감 효과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기존 관행 대비 조금만 더 투자해라. 예. 그래서 500원에서 1000원만 투자하면은 예. 실질적으로 같이 창출을 해준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전문님 우리 그 4종 세트를 갖다가 흑농 농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흑농 농법 예. 그래갖고 흑농 농법 양파 예. 감자 뭐 다 4종 세트 다 들어가니까 예. 흑농 농법 4종 세트 그렇게 예,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 공통적으로 예, 예.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예.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